교재 51쪽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게 다르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라, 노랗게 해라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데 그걸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50점 이상이면 빨갛게 보이고 70점 미만이면 노랗게 보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보자 하는 거죠. 자, 한번 열기 눌러서요. 01 섹션에 03번 문제인가 봐요. 03번 문제. 섹션 03번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예요. 아까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나타나죠? 그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기능에 들어가면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 아홉 개 값이 있는데 이 값이 250 이상이 되면은 250 이상 되는 게 뭐 있죠? 350 요 하나 있네. 그렇죠. 그럼 얘만 빨갛게 변하라 노랗게 변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줄 전체가 다 여기 성복, 성심, 680, 350, 380이라는 이 줄 전체가 다 밑줄 들어가고 굵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여기 있는 걸 갖고 따지겠다 이거죠. D라는 동네에 있는 걸 조건을 갖고 따지겠다라는 얘기죠. 가장 보편화된 문제가 이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자,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A의 두 번째부터 2의 열 번째까지. 첫 번째 제목 줄은 블럭을 안 잡습니다. 내용만 블럭 잡습니다. 자, 내용을 블럭 잡으셨으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래요. 수식. 문제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한 서식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을 사용해 서식을 지정할 때 셀 결정이라는 이 항목을 이용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조건의 값이 250 이상인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식으로 오는 겁니다. 문제지에 그 첫째 줄에 보면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식을 쓰는 겁니다. 말 안 해도.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 시험은 반드시 서명을 서술을 해줘요. 어떻게 해라라고. 고맙죠. 편하죠 이거. 자,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는 달러 뒤에 두 번째. 귀찮으시면요 보세요. 제가 다 지웠습니다. 뒤에 두 번째 셀을 클릭하면 돼요. 20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있죠. 계획 수량에 200. 이 블럭에 반드시 처음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하면 안 돼요. 블럭이 두 번째 줄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럭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계획 수량을 갖고 따지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처음 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F4번 키를 딸깍딸깍 두 번 눌러주면 달러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달러가 뭐냐 이걸 알아야죠. 아직 우리 달러 안 배웠잖아요. 예. 이걸 셀 참조 방식이라 그래. 셀 참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지나서 배울 거예요. 달러라는 개념을. 근데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의 위치가 달라져요. 양쪽에 달러가 있고 오른쪽에 달러가 있고 왼쪽에 달러가 있고 달러가 사라지고 F4번 키 누를 때마다. 자, 메모를 잠깐 해드릴게요. 셀 참조 방식을 변경하는 키가 바로 뭐다?
F4예요. F4. 그러면 달러 A에 달러 1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달러 1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달러 A에 1 하고 나올 때도 있고, 그냥 A에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잠깐만 글꼴 좀 바꿀게요. 자, 달러가 양쪽에 달러가 있고요. 오른쪽에만 달러가 있고요. 왼쪽에 달러가 있고요. 달러가 없는 경우 있는데, 요거. 처음 거 있죠, 요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절대 참조라 그래요. 절대 참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이거는 혼합참조라고 불러요. 그 얘는 상대참조라고 합니다. 필기시험에 나오는 말들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요 지금 메모하는 내용은 다 공방에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달러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달러가 왼쪽에만 나왔잖아요 지금요.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만 나오게 했잖아요. 여기 수식에다가, 그렇죠? 이거는 조건부 서식에만 이렇게 씁니다. 조건부 서식에는 이렇게 써요. 달러가 한쪽 왜 앞에만 나와요.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달러가 다 나와요 양쪽으로. 어떨 땐 달러가 양쪽에 나오는 거, 어떨 땐 달러가 안 나오고 어떨 때 하나만 나오느냐 하는 거는 설명 따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거를 절대 참조라고도 표현하고 절대 주소라고도 표현하고 절대 고정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요. 근데 원래 명칭은 참조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절대 참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뒤에 열 번째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 두 번째 것만 선택을 했어요. 뒤에 두 번째 것만 선택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책에서는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일 것을 따지라 그랬는데 왜 뒤에 두 번째 하나만 하느냐? 블록을 잡았죠.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까지는 갈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달러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달러가 양쪽에 찍힌 거 있잖아요. 달러가 양쪽에 찍힌 거는 이거는 뭐냐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우리 책으로 말하면 달러가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딱 뒤에 두 번째 200만 갖고 다 보라는 거예요. 200만. 그런데 우리가 뭐로 바꿨냐면 달러 뒤에 두 번째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까지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앞에만 나오는 거는 D라는 동네만 따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A의 두 번째부터 E의 두 번째까지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라고요? 뒤에 두 번째만 참조한다는 뜻이고요. 달러가 들어간 거는요,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고정해놓은 거예요, 고정. 그러니까 뒤에 D라는 동네는 왼쪽이 C라는 동네가 있고 오른쪽에 E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도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잖아요. 블록을 잡았으니까 제가 A의 첫 번째부터 E의 첫 번째까지는 안 가요. 왜? 블록에서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의 두 번째부터 E의 열 번째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요렇게 딱 선택을 해주면, 선언을 해주면은 딱 뒤에 두 번째 것만 가지고 따져라 하는 얘기고요. 달러가 앞에가 나오면 뭐냐면 D라는 동네 것만 따져라 이런 얘기예요. D라는 동네 것만.
근데 2라고 하는 숫자 앞에 달러가 붙으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만 갖고 따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뜻이. 예.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뒤에 열 번째까지 중에서 250 이상이 되는 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요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한번 볼게요. 달러가 앞에만 나오고 얘가 어떤 경우만 크거나 같다 250인 경우에만 하는 거죠. 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렇게 써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뒤에 두 번째 셀인데 알고 봤더니 D라는 동네에 있는 것만 갖고 따져라 이거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상관없는 거고요. 이 값이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거 크거나 이상이니까 이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상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크거나 같다. 이하는 뭐죠? 작거나 같다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초과는 뭐죠? 초과는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고 미만은 뭐죠? 작다라는 말이죠. 작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같다는 뭐 아는 거죠. 이거고 다르다는 뭐죠? 작거나 혹은 크거나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를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다르다. 수학에서는 다르다를 눈을 써놓고 대각선을 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긴 키가 없으니까 이거는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엑셀에서 다른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도 쓰더라고. 이걸 다르다라고 읽어요. 어느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써요. 다르다를. 근데 우리 엑셀은 작거나 크거나 적거나 크거나 그러면 다른 거잖아. 같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250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쓰셨으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꾸며줘야죠. 여기다가 서식 버튼 누르셔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밑줄 눌러주고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 있죠? 굵게 하라 그랬죠? 굵게. 예,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 그 확인. 그럼 250 이상이 되면 이렇게 밑줄에 굵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대로 두시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설정하는데 이번엔 뭐예요? 150 미만이면 빨갛고 기울어지게 만들랬죠. 그렇죠. 그럼 아까 똑같이 했는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번엔 뭐를 써야 돼요?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150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150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미만 15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을 써주시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꾸미면 돼? 서식에 가서 글꼴색 빨간색 지정해주고 기울어뜨리는 거 써주시고 그 확인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조건부 서식은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원래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다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워버려. 전체 규칙을 지워버리면 규칙이 다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규칙을 또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기출공일 한번 보세요. 기출공일 밑에 52페이지 보시면 블럭을 어떻게 설정한다, 그 다음에 조건을 어떻게 건다, 그 서식은 어떻게 꾸민다, 또다시 블럭을 잡혀있는 걸 가지고 또 두 번째 조건을 걸어서 이렇쿵 저렇쿵. 54페이지 보시면 달러가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설명을 해놨는데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문제가 지금 뭐라고 돼 있었냐면 D2부터 D10번째까지라 그랬죠? 그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써볼게요. 는 뒤에 두 번째가
250 이상이라면 는 뒤에 세 번째가 250 이상이라면 는 뒤에 네 번째가 늘이 아니다. 해서 점점점점 써가지고 는 뒤에 열 번째가 250 이상이라면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가 250 이상이라면 하는 말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를 아홉 개를 쓸 수 없으니까 하나로 줄여 써야 되잖아요. 하나로. 근데 공통적인 걸 보세요. 공통적인 거. 250, 250, 250, 250은 똑같으니까 이거는 못 건들고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까지는 변하잖아요. 근데 뒤는 안 변하죠. 뒤에 네 번째, 뒤에 다섯 번째, 뒤에 열 번째는 안 변하잖아요. 뒤는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까지는 변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변하는데 블록을 아까 우리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블록을 야 컴퓨터야 블록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A의 두 번째부터 E의 열 번째까지 블록을 잡았잖아요. 잡았으니까 얘는 A의 두 번째부터 E의 열 번째 가는 거지 열한 번째로는 못 내려가잖아. 첫 번째로도 못 가잖아. 블록을 잡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적으로 딱 봤을 때 D는 D죠.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적인 걸 뭐라고 부르느냐? 공통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봤을 때 는 D의 두 번째가 Q가 나갔다 250 이렇게 돼 있는데 D는 안 변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변하는 거는 달러를 찍는 거예요. 변하는 건 내비두는 거고 변하는 거는 내비두고 이 크가 나갔다 250은 값이니까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주소를 봤을 때 주소 뒤에 두 번째 뒤에 세 번째 뒤에 네 번째 뒤에 다섯 번째 뒤에 여섯 번째 뒤에 열 번째까지를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이렇게 직접 아홉 번을 써봤더니 어? D는 가만히 있는데? 야 D는 가만히 있고 2부터 10까지 변해. 그래? 그럼 아까 우리 두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블록 잡았잖아. 근데 D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D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판매 수량을 갖고 따져라 그러면 어떻게 돼? 달러 2의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전년도 판매 수량 갖고 따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 C의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대표 위치가. 그 대표를 표현할 때 달러를 쓰는 거예요. 대표를. 아직은 좀 아리송한데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세밀하게 설명드릴게요. 56쪽 갑니다. 56쪽. 56쪽은 56쪽은 판매 실적 표인데 10월달에 입사한 사람이 있어요. 10월달에 입사한 사람 여기 있네. 네 명이나 있네. 이 사람들 것만 이 사람들 것만 빨간색으로 굵게 하래요. 이 사람들 것만 문제가 뭐냐면 행 전체가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블럭을 잡자. 이거 행 전체니까 행 전체니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써야지. 수식을 행 전체니까 맞죠? 행 전체니까 수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서식은 서식 버튼 눌러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굵고 기울이래요? 색깔은 빨간색인데 굵고 기울이게 하래요. 그럼 해주시고 나오시면 돼. 이제 조건만 걸면 되잖아. 아까는 조건을 먼저 쓰고 서식을 나중에 꾸몄는데 지금은 서식을 먼저 꾸미고 조건을 나중에 꾸미면 되지 않습니까? 자, 문제를 볼게요. 입사일이 10월 10월인 경우에만 행 전체가 그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는 먼스 B의 다섯 번째가 10월
그런데 B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달러가 들어가야죠. 그냥 B5라고 쓰면 안 되지. B5라고 쓰면 안 돼. 그냥 왜냐면 B5, B6, 그래서 B12까지 갈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쭉 따져봐야 되잖아요. 너 10월이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 이름이 뭐야? B의 달러에 B의 다섯 번째를 쓰는 거죠. 그럼 먼스는 뭐냐면 먼스라는 함수는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지금 연도가 2001년도 것만 환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001년도 것만 추출해라 이럴 수도 있고, 예, 1일날 입사한 사람만 찾아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months는 월, 연도를 빼내는 거는 year, 뭐 날만 빼내는 건 day,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너 몇 년생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럴 때는 year로 따지는 거고. 너 며칠날 태어났니? 저는 32일날 태어났는데요. 32일은 없겠지. 그럴 땐 뭐 28일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day라는 함수를 갖고 쓰는 거다 이거지. 그럼 요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 직접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는 먼스 가로 열고 얘를 클릭하고 F4번 키를 땅땅 두 번 누르면 달러가 바뀌죠. 얘가 얼마다? 10월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면 직접 키보드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달러까지 직접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건 걸었고요, 서식 설정했으니까 확인만 누르면 10월달 것만 알아서 가겠지. 근데 저기는 이정철 씨가 알고 봤더니 11월이래. 11월. 그래서 날짜를 고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월이 아니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여기 12월, 이제 11월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오는데, 10월로 고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빠져 지금. 아까 1번 문제보다 얘가 어렵죠? months는 함수를 썼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기출공일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지그재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함수는요, 아주 단순한 것만 나와요. 왜냐면 함수 문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는 좀 복잡한 걸 내고 여기는 간단한 걸 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기출 02번 눌러볼게요. 기출 02번은 뭐로 되어 있냐면요, 문제가 개인 성적표에서 CO부터 CO, 저기 1학년 이장형의 1학년 점수서부터 G12번째까지 이 데이터의 영역에 각각에 대해서 그랬어. 각각 행 전체가 아니라 각각이래.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들어가는데 이때 수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수식은 행 전체가 쓰는 거예요. 행 전체가.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면 조건부 서식에 하면 셀 강조 규칙이라고 있어요. 셀 강조 규칙.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경우 하나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하나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90점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크거나 같은 게 있어요? 크다, 작다, 같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타를 가야지 뭐. 그 밑에 80 미만인 경우는 작다를 쓰면 돼요. 근데 크거나 같은 경우 이상이 없으니까 기타에 가서 요거를 크거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거쳐야지. 이걸 크거나 같다로 고쳐야지. 얼마 크보다? 9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그랬잖아. 90 이상.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꾸미래요? 두 줄짜리 긋고요. 두 줄짜리 긋고. 굵게 하래요. 굵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90점 이상은 굵고 두 줄 치는 거야. 그럼 80 미만은 또 하나 만들어야죠?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몸보다 작은 거 있네. 그렇죠. 그럼 얘 선택하고 80보다 작은 거죠? 80보다 작은 거. 근데 서식이 이거 아니죠?
벌금 캐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꾸미래요? 사용자 서식에 가서. 여기 있는 서식이 아니라 사용자 서식에 가서. 그 다음에 기울이고, 기울이고, 색깔은 뭐? 빨강으로 가라 이거지, 빨강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되는데, 이것도요,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 가면, 그냥 기타 규칙 가셔도 돼요. 기타 규칙 가서 작다를 선택하시고, 80 쓰시고, 여기 가서 기울이고, 빨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결론은 똑같은데, 아까는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작다를 선택했더니, 화면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다 80을 쓰고, 여기다 또 다시 기타 가서 또 고쳐야 되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얘도 그냥 기타로 가셔도 돼요, 기타로. 여기 가서 기타로 가셔가지고, 작다라고 쓰고, 80 쓰시고, 얘를 기울이고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권기옥 씨가 70에 80에 80인데 80이 아니라 9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굵고 기울 빨갛죠. 두 줄 나오고. 80이 아니라 60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빨갛고 기울어지는 거고. 알아서. 이번 문제는 뭐냐면 각각 계열 요소별로 한 거예요. 아까는 알맹이만 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알맹이만 전체를 잡아서 셀 강조 규칙에 세 규칙에 가가지고 수식을 사용해서 뭐 태도 점수가 적성 점수가 몇 점 이상이라면 뭐 이런 걸 따진 거고 행 전체가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숫자란 숫자는 다 블럭 잡아서 각각별로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기출 02번 문제 같은 경우 잘 안 나오고요. 기출 01이나 무작정 따라하기 나와있던 행 전체가 하는 거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행 전체가 좀 어렵거든. 그 달러 찍는 게 배운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달러를 왜 찍는지를 모르잖아요. 안 배우면.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있어요. 뭐 먼싸움수를 써가지고 써라 이런 것도 나와있고 그 다음 두번째 조건부 서식 그래서 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해라 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에 가면 여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책에는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강조규칙에 가서 기타규칙에 가서 이렇게 한거다 이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착점은 여기인데 그거를 세규칙에 들어가서 직접 지정할 거냐 아니면 셀 강조규칙에서 기타로 가서 할 거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갈 거냐만 다른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배워두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은 내가 잘 쓰는 거로 하시면 돼요. 잘 쓰는 걸 하시면 되고 저는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있는 대로 다 설명드리는 거고 58쪽에 나와 있는 고급 필터 및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눌러서 섹션 04번 문제를 열 겁니다. 자, 퇴직금 정산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무작정 따라하기 1번, 무작정 따라하기 2번, 기출 01번, 기출 02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예. 자, 필터는 뭐냐면요. 걸러내는 겁니다. 필터란 뜻이 걸러내는 거죠. 뭐 오일 필터, 에어 필터, 무슨 뭐 담배도 보면 필터가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를 걸러내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내자 이거야. 원하는 것만. 지금 여기에 퇴직금 정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한 2,000명 있나 봐. 근데 그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고 싶어. 내가 1년 동안 쭉 가계부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 카드 결제한 것만 그것도 BC카드로 결제한 것만 걸러내고 싶어.
또 이번에 1년 동안 정산해 보니까는 공과금 나간 거로만 걸러내 보고 싶어. 공과금이 뭐뭐가 나갔는지. 또 통신비로 나간 것만 걸러내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만 꺼내보는 게 필터예요. 근데 필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탭에 가시면 고급 필터가 있고 자동 필터가 있어요. 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클릭하세요. 이 동네에서 클릭하시고 깔때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 필터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게 자동 필터라 그래요. 하기 싫으면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눌렀더니 삼각형의 펼치 목록이 생겨요. 이게 필터링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직책에 가서 다 빼고 부장님 것만 한번 보세요. 부장님 것만 모두 선택을 다시 누르면 다 해제가 되고 부장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확인 누르시면 부장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그런데 아주 예전에 언젠가 나온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시험에 설명을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좀 실무적인 것도 배워야 되니까. 자, 직책에 가서 봤더니 직책은 깔때기가 걸려 있잖아요. 그 깔때기에다 쓱 갖다 대니까 뭐라고 뜨냐면 부장 것만 봤네요 라고 써요. 는 부장 하고 나와요. 그럼 가서 눌러주고 직책에서 필터 해제를 누르면 이 부장으로 필터 걸려 있는 게 해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저 상단에 보면 지우기라고 있거든요. 근데 필터를 직책만 할 수도 있고 부서도 같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우기를 누르면 모든 필터 조건이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들을 해볼게요. 일단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것만 걸러낼 거예요. 그러면 근속기간의 삼각형을 눌러서 모두 선택한 걸 해제해서 15 이상인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여기 있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7년차, 9년차, 12년차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숫자 필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직책 같은 경우는 부장, 과장이 있으니까 고르면 되지만 뭐 퇴직금이 5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이런 걸 할 때는 5만원 미만만 걸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필터가 따로 있어요. 숫자 필터. 여기 가서 몇 년차? 15년차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 그래서 15라고 쓰면 돼요. 15. 확인 누르면 15년 이상 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15년차 이상인 사람만 걸러냈어요. 그 다음 퇴직금에 가서 얼마래요? 5만원 이하만 걸러내죠? 어느 회사가 5만원 주나? 퇴직금을? 아, 뒤에 1,000만원이라는 게 빠졌나봐요. 5,000만원 주겠지. 자, 퇴직금에 가서 삼각형 눌러가지고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부터 작거나 같음이죠? 5,000원 미만 이하니까, 아, 5만원 이하니까는 작거나 같음 눌러서 여기다 5만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5만. 그 확인 누르면 김재욱 과장이 15년차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러낸 거예요.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만 파란색 숫자로 보이죠? 나머지 다 숨었어요. 14까지 숨어있고 5서부터 14까지 다 숨어있고요. 그중에 10만 뜬 거죠. 자, 실기시험에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필기시험에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얘를 블록 잡아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과연 뭐가 나올 거냐 이거야. 11, 12, 13, 14는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4번서부터 10번까지 블록 잡았으니까 5, 6, 7, 8, 9는 숨어 있잖아요. 그 숨어 있는 것까지 나올 거냐 아니면 두 개만 달랑 나올 거냐 이거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블록이 연속 블록이 아니고요. 블록을 딱 잡고 나서 복사를 딱 누르면 네 번째 줄 블록 따로, 열 번째 줄 블록 따로, 따로따로 돌아요, 블록이. 맞습니까?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이는 대로 복사하시오라고 해야 돼. 블럭을 잡고. 안 그러고 붙여넣기라면 5, 6, 7, 8도 나왔었어요. 과거의 버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4번하고 10번만 있네? 그럼 두 개만 보이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필기시험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실기시험은 해보면 답 나오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무작정 따르기 2번으로 갑니다. 자, 자동필터의 단점이 뭐냐면요. 자동필터의 단점은 데이터가 걸러지죠? 그 나머지 데이터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필터를 빼야 다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출력할 수는 없느냐 이거야. 제가 인위적으로 얘를 복사해서 붙인 거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아예 이중에서 데이터는 똑같은 건데 따로 어디다 출력해주면 안 되겠냐 이거야. 원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원하는 데이터만 따로 출력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리고 조건을 걸 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혹은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걸르느냐? 못 걸러요.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고 하고 엔드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을 거는 거고 이 조건이거나 저 조건이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나오게 하는 조건은 못 걸어요. 자동 필터에서는. 그래서 그런 조건은 반드시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걸어야 돼요. 고급 필터에서. 자,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제일 밑에 그림 A16번째에다가 근속기간이 크거나 같다 15,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 써있죠? 써보세요, 그렇게. 근데 쓰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근속기간을 근무기간이라고 고쳤어도 안 되고요. 똑같이 써야 돼요, 이 글자랑.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보세요. 근속기간과 퇴직금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들어왔죠? 색깔은 상관없어요. 왼쪽 오른쪽 정렬 상관없어요. 글자만 맞으면 돼요. 원래 있는 항목을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험성이 없어요. 예.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글자를 쓰시는데요.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퇴직금 하고 스페이스바 하나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퇴직금 빈칸하고 퇴직금은 다른 글자거든요. 여기다가 퇴직금을 써야 되는데 한 칸을 띄워. 이렇게 꼭 한 칸을 띄워. 퇴직금하고 한 칸을 띄우고 엔터 치는 분들이 있어요. 워드의 습관이 엑셀에도 나오시는 분 있거든. 그렇게 되면 필터링을 못 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낫다. 자, 그 밑에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5라고 쓰면 되고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조건을 이렇게 걸면 무슨 뜻이냐 이거지. 얘는 지금 같은 줄에 조건이 들어갔고요. 얘는 조건이 서로 다른 줄에 들어갔죠. 요거는 뭐냐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이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같은 의미예요. 요렇게 쓰시거나 요렇게 쓰시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가지는. 근데 요거는 뭐다? 15년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뭐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동 필터에서는 안 돼요. 아, 지금 우리 이 조건은 자동 필터도 되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보면은 16번째부터 19번째 이 범위 내에다가 조건을 어디다 걸으래요. 그리고 그 결과를 A20번째에다 추출하래요. 고급 필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옆방에 좀 국민 체조 하나. 자, 그러면 원 데이터다 클릭하고요. 원 데이터다 클릭하고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원 데이터다 클릭하시고 고급 필터를 누르시면 알아서 원 데이터 영역을 블럭을 잡습니다. 원칙적인 거는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요.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데이터가 제목줄하고 내용하고 밑에 조건하고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하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알아서 블럭을 잡습니다. 자, 조건은 어디에 있대요? 조건법이 빈칸에다 클릭하고 조건을 걸어줘야 되겠죠? 블럭을.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고 써 있죠? 우리 문제지가. 그럼 다른 장소에 복사도 클릭하고 이때 복사 위치를 지정해주고 20번째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 그 김지혁 과정만 나올 겁니다. 자, 무작정 따라하기 2번은 고급 필터 설명을 한 거예요. 책 보겠습니다. 60 59페이지 보시면 자동 필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에다 클릭해 놓고 자동 필터 기능을 눌러 가지고 필터에 있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조건을 걸어 주는 거예요. 15년 이상 된 사람 걸고 퇴직금 5만 원 이하 걸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들이 걸러지는 거고. 고급 필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건을 미리 써 놔야 돼요. 고급 필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건을 써놓고 나서 원 데이터도 놓고 이제 필터를 걸어주면 되죠. 고급 필터를. 자, 61페이지 보면은 조건의 범위를, 목록의 범위를, 여기 목록의 범위를 책에 보면 여기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블럭을 잡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요거. 이것도 사실은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잘못해서 조건이 블럭이 여기 안 걸린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 클릭하고 들어간 사람은 고급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다시 얘를 블럭을 잡아줘야 되겠지. 블럭 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드래그만 하면 되고 이제 조건 범위는 어디냐를 드래그 하면 되고 이때 이 부분을 다 명확히 지우시고 명확히 다 지우시고 나서 근데 목록 범위 다시 잡아주시고 조건 범위 다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복사할 거니까 복사되는 위치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출력하지 마라 이거야. 다 출력하지 말고 성명하고 직책하고 기본급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부서명이 뒤로 나오래. 뒤로 나오게 할 수도 있죠. 부서명이 뒤에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 직책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직책이 앞에 나오는데 부서명이 뒤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출력했으면 좋겠대, 만약에. 그러면 똑같아요. 고급 필터 들어가서 똑같은데 이때는 복사되는 위치를 미리 적어놔야 돼요. 아까는 안 적어놔서 클릭한 거지 않습니까? 안 적고 클릭을 하면 위에 있는 항목이 다 나온다는 뜻이고 지금처럼 원하는 항목만 따로 써주고 블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소 것만 나와요. 알아서. 아까는 20번째 줄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건의 위치를 써주고 나서 복사되는 위치를 어떻게 했냐면 20번째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성명부터 퇴직금이 다 나온다는 뜻이고 다 나온다는 뜻이고 나는 원하는 항목이 성명이 여기 있고 수당이 그 다음에 부서명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직책이 여기 있고 여기는 퇴직금이 있고 거꾸로 나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복사되는 위치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나서 블럭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원하는 대로.
그것이 어디냐면은 64페이지 보실래요? 64페이지. 64페이지 1번 기출공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제품 코드하고 생산 부서하고 생산량하고 불량률만 출력하래요.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지 말래. 그럼 보세요. 얘들. 네 가지만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A18번째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아예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A14번째 여기서부터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조건을 쓰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요것만 출력하라고 명령을 걸면 최대 생산량은 빠져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생산부서가 생산 2부 이거나 그랬네. 이거나. 그러니까 생산부서가 보세요. 생산부서가 생산 2부 그 다음에 생산량이 여기 있는데 900 이상이라고 됐잖아. 900 이상. 근데 여기다 크거나 같다 900 이상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뭡니까? 생산부서 2부에서 생산한 900 이상이라는 얘기고 얘를 다른 데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생산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나 라는 말이 들어오면 줄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산량이 900 이상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1500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900에서 1500 사이죠. 900보다 크거나 같고 15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9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생산량 중에 이나 아니면 생산 2부 있거나 이런 거죠. 이렇게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고급 필터에서는 이 조건을 쓰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면 64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세요.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급여가 80만원 이상이거나 맞죠? 제 꼭대기에. 그 옆에는 뭐예요?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급여는 80만원 이상인데 서울 근무자. 지역이 서울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줄은 뭐냐면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이거나. 그 옆에 거는 뭐예요?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이거나 서울 지역 근무자이거나. 이런 거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뭐예요? 지역이 서울, 지역이 부산이죠? 이렇게 쓴 거죠? 지역이 서울, 지역이 부산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지역이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이 있어요? 지역은 하나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역이 서울이거나 지역이 부산이거나. 근데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이니까 얘를 이걸 빼버린 거야. 이렇게 빼버린 거야. 지워버린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서울 지역이거나 부산 지역이거나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역이라는 거를 통합시킨 거야. 이렇게 안에다 밀어넣고 글자를 빼버리니까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런 거지. 그럼 밑에 거는 뭡니까? 20세 이상 서울 지역이거나 80세 이상 부산 지역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기출공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클릭하고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 조건 범위는 여기고 복사되는 위치는 얘만 하는 거죠. 즉 저 위에는 최대 생산량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면 원하는 것만 쫙 걸러낼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기출공 2번에 나오는 문제는 문제가 좀 복잡해요. 5월달인 사람 것만 따로 출력하는 거예요. 5월달인 것만. 그럼 조건 쓰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A15번째도 조건을 써야 되는데 생년월일이 5월인 것만 출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5월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 이 조건 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5월인지 6월인지를 어떻게 환산하느냐? 는 먼스
생렬월일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오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생렬월일이 적혀 있는데 예예 먼스 먼스 아까 좀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월 빼내는 거잖아요. 5하고 같으니? 라고 물어보면 지금 얘는 6월이죠? 처음에는 6월이지 않습니까? 처음에가 그러니까 거짓하고 나와요. 만약에 얘가 5월이면 뭐예요? 얘가 5월이면 참이라고 뜨겠지. 너 5월이니? 그러니까 맞아 아니면 틀려 이거지. 그러니까는 false가 나오든 true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false가 나오든 true가 나오든 어차피 세 번째는 5월이 있을 거고 다섯 번째도 5월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때 이 글자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아까는 부서가 생산 2부라고 썼으니까 이거를 쓰는 거예요. 부서라는 이름을 쓰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생년월일이잖아요. 생년월일. 근데 생년월일이 false로 뜨면은요 이 글자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돼요. 여기 없는 걸 써야 돼. 여기 없는 거를 뭐라고? 조건이라고 쓰든지 안녕이라고 쓰든지 바보라고 쓰든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월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란 글자를 써야 되는데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라고 나오면 그 항목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어떤 다른 거를 써야 된다고. 보통 조건이라고 쓰든지 조건 가로 열고 5월이라고 쓰든지 뭐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월이라고만 쓰면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 고급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고급에 가서 다른 정서에 복사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잡고 책에서는 몇 번째? 19번째를 선택했는데 그럼 5월달 것만 나왔죠. 그럼 안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건을 거는데 여기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해서 얘만 쓰면 안 돼요? 얘만 선택하면 안 돼. 꼭 같이 잡아야 돼, 두 개를. 여기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위치는 내가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여기다 항목 이름 안 써도 돼요. 근데 안 쓰면 헷갈릴까봐 여기다가 월이라고 쓴 것 뿐이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답은 된다 이거죠. 예.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죠. 지금 해보시면 여기에다가 뭐까지 여기 있는 항목을 막 순서를 바꿔서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건 넣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가장 보편화된 문제는 요거예요. 아까 보셨던 뭐뭐 이거나 뭐뭐 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는 빼고 출력하시오 이런 거 있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고 간혹 이렇게 참과 거짓이 나오게끔 하는 조건도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자동 필터 아까 우리 자동 필터 있었잖아요. 이거로 시험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예전에 나온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 연습은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계산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계산 작업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엑셀을 해보신 분들은 뭐 이거 편한 기능인데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편하다고 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해보시면 쉬워요.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이 함수 설명을 하면서 제가 달러가 왜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결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달러 쓰는 문제가 함수 다섯 개 중에서 세네 개가 나와요. 달러 쓰는 게. 그러니까 달러 쓰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